퍼센트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아 스타리그 예 24강에서 김민철에게 무너지게 된다면 김도욱 선수는 아 개인리그 안에서 특히나 이제 아 스타리그 안에서 뭔가 자신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공포심에 사로잡힐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클래스 있는 이런 김민철 선수의 기습에 김도욱 선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가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 프로리그 내에서도 너도나도 김민철을 임대하기 위해서 TCM과 손을 잡고 싶겠죠? 네. 프로리그 테란 다승이를 지금 이경을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김민철을 데려가는 연합팀은 진짜 라운드 플레이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지금 김민철 선보이고 있습니다. 몇몇 최근 프로리그 팀들이 흔들리고 있는 장면에서 김민철의 이런 활약은 더더욱 인상깊게 다가옵니다. 자, 2대0으로 김민철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제 경기는 세 번째 세트입니다. 양 선수가 펼치는 세 번째 그 맵 세종과 기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김도욱 선수의 진영입니다. 김도욱 11시 이렇게 연속된 패배를 많이 느껴본 적도 별로 없는 선수인데 네. 그 1라운드의 그 느낌과는 완전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김도욱 선수의 진영이었고요. 프로리그 안에서는 뭐 짧게는 한 경기, 많아야 두 경기 이 정도만 지금은 소화를 하고 있었을 텐데 예, 그 와중에 계속해서 연속된 패배를 또 최근에는 경험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김도욱 선수가. 예, 근데 세트 스코어를 이렇게 밀리고 있는 데다가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좀 나름대로 힘을 꽉 준 경기였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눈앞에 있었는데 좌절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지면서 김도욱 선수가 뭔가 자신의 강점인 기본기를 좀 신뢰하지 않는 듯한 스스로에게 신뢰하지 않는 듯한 모습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일벌레가 상대방 부서로 이동을 하는데요. 정보를 좀 더 빨리 얻고자 하는 건가요? 일단은 변수 자체를 제거하고자 네. 하는 김민철입니다. 네. 원래 다른 저그들은 김도욱 선수 상대로 일벌레 정찰을 하고 약간 좀 손해보는 장사를 하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상대방의 기본기가 워낙에 좋은 선수니까. 근데 김민철은 스코어에 대한 여유 때문인지 컨디션이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벌레를 주고 보고하면 안 진 마예요. 안 진단 마인드. 네, 진짜 너무 좋은 마인드로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네. 굉장한 줄임말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안심마. 네. 네. 일단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 김민철 선수의 1, 2세트였고 김도욱은 이거 보면 기분 더 나쁘죠. 네. 네. 다전제에 어쨌든 좀 본능적인 이런 그 위협감 이런 것들이 김민철 선수에게 좀 들었나 봅니다. 김도욱 선수가 기본기에 충실한 이런 선수이긴 하지만 세트 스코어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습적인 전략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지 말라는 법은 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하게 보고 대처를 하겠다. 보고 대처를 해도 내가 싸워도 이기겠다라는 이런 그 자신감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보고 대처를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네요. 여러모로 마음 불편해졌습니다. 김도욱. 사실 이것은 뭐 정찰하고 일벌레 하나를 보내는 것이 정찰 의도라기보다는 나 이미 이만큼 해도 너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이 있어라는 느낌을 드는 듯한 상황이라 김도욱은 좀 흔들릴 수도 있을 만한 굉장히 기분 나쁘면서도 좀 뭔가 좀 불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만한 3세트 초반인데요. 자, 항상 일벌레 정찰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자원이 늦게 보이는 거니까 저걸링이 좀 늦게 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는 푸시 상당히 좋습니다. 김도욱. 김도욱 선수 여기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을 만한 환경까지는 지금 있는데요. 김도욱 선수는 기본기를 빼면 시체입니다. 그 정도로 기본기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온 그런 선수인데 그 기본기에서 자신감이 결여가 되면 김민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인간 상성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본기가 출중하고 그 출중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자신이 성적을 내고 있는 동안에 와장창 깨지면은 그 자신을 깨뜨린 선수에게 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수 간의 상성이 생기는 겁니다. 네. 다른 저그들 다 이기는데 김민철만 만나면은 지는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김도욱 선수가 0대3 패배는 최대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입구적인 이제 이미 그 벙커까지 준비를 하면서 올라오는 상대편의 조그마한 병력도 이제는 통용시키지 않겠다, 통과시키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김민철 선수는 이제 운영뿐만 아니라 뭐 초중반에 할 수 있는 그 바링링 올인 그런 것들을 너무 잘하는 선수라서 그렇죠? 김도욱 선수가 그런 것들을 배제하다가는 또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최대한 안전하게 김도욱 선수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그의 발업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령부 준비합니다. 김도욱 선수 역시 자신의 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준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주 공항 준비. 다시 한번 더 벤시의 의도가 좀 엿보이네요. 네. 견제가 사실 벤시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었거든요. 네.
네, 김민철 선수가 하고 있는 플레이도 트리플을 안 짓고 투베이스 번식지 체제라서 요게 벤시를 갔을 때 다시 한 번 더 감시군주가 맞이해주는 그런 형태라서 네. 자, 너무 벤시에 자원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 이미 그것이 연속해서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벤시의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많아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었을 때의 그 달콤함 때문에 그 테라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벤시를 하나 정도만 뽑아놓게 되면 그것을 수비하기 위해서 테크로 따라잡는 상황, 지금처럼 테크로 따라잡는 상황 아니면은 트리플을 지었을 때는 무조건 수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수비에 관련된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벤시를 하나 이제 뽑아놓고 상대방의 뭐 바퀴 위주의 혹은 저글링 위주의 공격마저도 이제 벤시로 모두 다 처음에는 커버가 가능하니까 공격과 수비 모두 지금은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게 벤시라서 이런 체제를 테란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화염차를 통해서도 역시 김도욱 단단한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그 정찰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둥지 탑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네, 김민철 선수의 그 자신감 있는 배짱, 네, 테크도 빠른데 멀티도 최대한 앞당겼죠. 이런 것들을 보고 김도욱 선수가 거의 이제 기갑병 푸시를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면 트리플을 거의 늦출 수 있거든요. 근데 무기고를 좀 생략을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유탈도 빠른데 트리플도 허용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김도욱에게도 펼쳐질 수가 있는 거라서 네. 너무 김민철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맹독충까지.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김도욱 선수입니다. 자, 이제 벤시의 은폐장은 이제 잠시 후에 끝이 나는데요. 공항연구소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점막에 대한 완벽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벤시가 상대편 진영에 도착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자, 너무 안전하게 하면 상대방이 뮤탈리스크 타임을 또 읽지 못할 수 있거든요. 벤시로 가능하면 이제 둥지탑까지 확인해주는 게 김도욱 선수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이네요. 먼저 들어와야겠죠? 일단 내려오면서 은폐장 이제 그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네, 확인했죠, 둥지탑? 네. 둥지탑 확인. 올라오는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읽고 뒤쪽으로 빠져나온 김도욱입니다. 네, 김민철이 좀 안정적으로 한 건 이걸 잡아먹기 위해서 이거죠. 저글링을 좀 많이 찍었거든요. 네, 아 이거 화염차 비어있는 상대편 집에 대한 뭔가 욕심을 부려봤는 이게 날아가면 네, 아, 이 타이밍이 원래 일벌레를 조금 더 찍을 수도 있었는데 네. 저글링을 좀 과하게 찍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 순간에 다 잡아먹었네요. 네. 와. 벤시를 다른 쪽으로 쓰면서 그 반대쪽에는 아까부터 보이지 않았던 화염차가 있겠거니라고 머릿속으로 혼자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글링 다수를 찍어놓고 벤시 쫓아내고 화염차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제 병력을 새로 뽑고 트리플 지역 쪽으로 수비할 만한 공격 자원이 없거든요, 지금. 네. 은폐장 키고 뒤쪽으로 빠져나갔는데 지금 만화 다 끝났습니다. 자, 너 화염차 다 잡아먹었으니까 이제는 일벌레 찍는 것보다 저글링과 원심고리를 눌렀죠. 네. 한번 찔러보고 상대방이 트리플만 들게 만든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운영으로 넘어갈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죠? 이걸 버틸 병력들이 많이 있나요? 없죠. 네. 14기 해병 끝인데요. 원래 화염차가 이제 상대방의 트리플 쪽에 일벌레를 약간 잡아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저글링을 갈가먹은 다음에 고스란히 살아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수비 병력이 돼야 되는데 뭐가 길게 그냥 이거죠. 그냥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픈이에요. 네. 오픈. 여기 난리 나겠는데요. 이 부분 이건 그냥 터졌습니다. 네. 컨디션이 너무 완벽해요. 오늘 끝나겠네요. 도망갈 장소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끼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맹독충을 네. 자, 산계 진짜 잘 돼야 되고요. 내려오는 순간 이 병력들이 앞에 있는지 적으면서 다 날려짜르면 원심고리 10초 전 네. 일단은 아 지뢰 제거 네, 앞마당부터 야금야금 일단은 일꾼 다 잡아내고 이러다가 붙으면서 원심고리가 지뢰! 원심고리! 원심고리! 지뢰! 근데 지뢰! 안쪽 안쪽! 맞았고요. 아 근데 건설 로봇의 피해가 너무나 커요! 네! 32개 쓸렸네요! 트리플 지역은 내려앉지도 못했고 앞마당 쪽에 건설 로봇이 도망도 못 가고 지금은 잡혀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 이 맹독충이 맹독충을 개발하면서 뮤탈스코와 함께 들어간 앞마당 공략은 성공이었죠. 아 오윤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박용 선수 경기 기다리는 게 너무 오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민철이 드러나 본데요? 네. 빨리 끝내주겠다고 3병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테란이 업그레이드가 앞서 돌아가는 것도 잠깐뿐이지 다시 한 번 더 김민철 업계 눌렀거든요. 뮤탈로 늘 하듯이 시간 벌면서 업그레이드만 어찌저찌 맞춰주게 되면 회전력에서 김도욱이 상대가 안 된단 말이죠. 아 아무리 기본기가 좋은 김도욱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게다가 확장도 제대로 이루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정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트리플은 내려앉히지 못한다라는 거 알고 있고 네. 아, 예. 오염을 통해서 지금 또 업그레이드 멈춰놓고 앞마당 쪽이 지금은 공략당할 수 있는 그 루트가 두 군데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를 모두 다 개방시켜놓고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어느 쪽 수비할래 라고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좀 이지선다를 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견제가 이제 점점 불편해지거든요.
김도욱 선수가 나가야 되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죠. 뉴탈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나가고는 싶지만 그만큼 밑에 받쳐주는 저글링이 많으니까 네. 또 나갈 수가 없고 그 시간에 김민철은 다시 한 번 뮤탈러스 찍어주고 잠봉맹의 축까지 가게 되면은 김도욱이 나오고 싶어 나올 타이밍이 없습니다. 네, 나가면은 100% 확률로 저글링 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앞선 경기를 통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방이 들어와서 아까처럼 들어와서 신내주기를 바라면서 지름에서 잘 해놓고 컨트롤로 상대방의 공격을 극복하면서 업그레이드 만족할 만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잠복 맹독충을 위한 견제 같습니다. 오라는 거죠. 네, 너무 유연합니다. 진짜 이 와중에 잠복 맹독충을 생각하는 것부터가 네. 약간 좀 보험을 들어놓는 거거든요. 근데 페라는 지게로봇이 너무 이제 배고픈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스캔을 쓸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죠. 이게 붉은 불 들어와서 저거 사라진다. 저글링 네. 사라진다. 이러면 바로 저쪽 난리 나죠. 네. 선택을 강요하는 이런 그 루트를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 루트를 개방을 시켜놓으면은 이쪽에다가 지뢰매설이 되던 벙커가 지어지던 병력이 있어야 되던 하거든요. 자 이쪽 지역 입구를 열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서도 네.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아래로 만약에 이 병력 때문에 내려갔다 그 내친 김에 이동을 잘못하면 바로 지금 한시 지역에 이동하는 병력들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진짜로 오른쪽으로 지금은 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는 와중에 양쪽 수비 모두 성공하면서 의뢰선 하나가 아주 큰일을 해낸다면은 이후에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거죠. 네. 지뢰 하나 건드려줬고 이제 12시 도 현재 저글링. 자 이럴 때일수록 김도욱 선수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그 침착함과 기본기 그걸 보여줘야 김민철을 꺾고 한 세트 많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 침착함이 생기기 좀 어렵겠는데요. 일단 이 의료선의 해줄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네.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림 아닙니다. 저글링 반응 빠릅니다. 아 이거 빨라요 김민철. 의료선을 딱 보자마자 대군주로 보자마자 병력이 저 끝에서 달려왔거든요. 자, 그리고 테란이 원래 공방 사범을 좀 유연하게 찍고는 싶은데 일꾼도 많이 잡혔고 일꾼을 한번 빼는 것만으로도 업그레이드를 찍을 수가 없어요. 네, 자. 원래 같은 상황이면 벌써 나와서 테란이 센터 쪽에서 힘을 주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의료선 하나만 지금은 던지면서 뭔가 지뢰로 상대방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남겨져 있는 어떤 빈틈을 좀 공략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김도욱 선수가 4지뢰로 얼마만큼 할까요? 지금 12시와 앞마당 동시 공략을 지금 노리고 있는 김민철인데요. 지금 맹독충 많이 쌓이고 있고요. 네, 상대방이 들어올 때 그 시야를 놓쳤을 때 네. 그때 일벌레를 다수 잡아줘야 됩니다. 빈틈은 있어요 지금 네. 분명히 여기 지뢰 반응이 있습니다만 뒤쪽으로 더 빨리 빠져나가면서 보이는 지역 일단 12개 여기는 좋습니다만 많이 잡았죠? 네. 네. 감지탑 지금 앞마당 쪽에다가 건설을 하면서 이 와중에 상대방이 분명히 올 게 분명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수비라인 견고하게 해놓으면서 의료선 하나 던진 게 이득 봤었죠? 지뢰 아 말했죠? 네 근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네. 이제 업그레이드만 무난하게 찍을 수가 있다면 김도욱 선수에게 신랑 같은 업그레이드 그 희망들이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냉동충으로 잡는 게 아니라 원래 저그림을 잡아야 되는데 네. 김민철이 살짝 기장을 늦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싱크홀 여기 싱크홀 아직은 안 빠졌어요. 아직 네. 안 빠졌어요. 네. 언제 뚫릴지 몰라요. 워낙 기습에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평소 다른 저그와 하던 때에 나가던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좀 지울 필요가 있어요. 그걸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지금은 김민철이거든요. 네. 여기 이상해. 여기. 빠져요. 낚시! 싱크홀! 싱크홀 구멍 제대로 뚫렸어요. 여지껏 잘해왔는데 인정을 다 날아가네요. 너무 큰 인명피해입니다. 네. 이건 뭐 김민철 이거 이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김동 G자에 손가락 올려놓은 거 왜 뭐 할 건데요? 이거 제대로 먹었는데요. 크게 먹었죠. 지뢰 다 날아갔고 무슨 핵 맞은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네. 해병이 싹 날아갔습니다. 이거 뭐 어떡하죠? 이게 무슨 3대0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프로리그 테란 다섯 시드가 네! 진짜 와. 한 세트도 못 얻고 최재! 김민철! 3대0! 진짜 마음에 큰 구멍이 생겼을 것 같은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 김민철 선수의 숙성된 이런 그 또 맹독충 네 잠복 맹독충에 김도욱 선수가 결국은 습격을 당하면서 0대3의 패배를 했습니다. 0이라는 숫자만큼 가슴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가슴에 네. 싱크홀을 만들어줬습니다. 김민철 네 지금 뭐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이런 장면들 김도욱 선수는 사실상
1일지라도 한 세트 정도는 충분히 두 세트는 충분히 따내면서 뭐 치열한 장면들을 만들어낼 줄 아는 선수인데 네. 3대0 연달아 3대0 지금 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0에 또 3대0을 만든 주인공들이 모두 다 적으라는 측면도 굉장히 이번 시즌에 좀 지켜봐야 될 만한 이런 부분인 것 같고